맨다. 급박스 너무 예쁘다. 이거 극장에서 나오는 급박스랑 좀 비슷한 아, 뿅. 쇼박스 아니에요. 이거를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고프로가 들어있네요. 네. 여기 갑자기 이만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뭘까?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뭔가 우리일 때 좀 가벼워 보였는데. 네. 물건 카드. 되게 뭔가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급조한티가 팍팍 나는 카드가. 아 그러네. 네. 선물 준다 했어요. 선물. 아 이거 한 장 넣으시려고 봉투를 이렇게 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아 구경들 하세요. 되게 정성스러운 박스예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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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습니다. 봤어요. 어, 아,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120년 전통 브랜드 선키스트의 신상품 어? 선키스트 복불복을 홍보하세요. 네. 복불복. 복불복은 그 음료수예요? 맞아 읽어드릴게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30만 명에게 어필 성공 시 선키스트가 3천 명에게 선키스트 복불복을 쏩니다. 오. 3천 네. 와우. 성공하지 못할 시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 신발 300개 기부하기. 네? 이건 누구의 신발인가요? 저요? 어? 대박! 저 알고 있었거든요. 4년 전에 방송 하나 봤는데 어, 맞아. 나이키 운동화 수집 가시라고 그때 당시 1,400? 아 뭐... 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민망한 숫자의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갖고 있진 않지만. 아 진짜요? 네. 정확히 2,200여 쪽. 근데 그게 네. 지금은 안 계신가요? 네. 그분들이? 아, 아 그분들이 집에 있으면 네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근데. 아, 아무튼 그러면 무조건 어? 홍보에 성공을 해야만 하는 거네요 일단.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오! 랜덤 박스가 일단 고정이 안 돼요. 고프로가 있는데? 아, 일단은 고정이 안 되니까 잡고. 수동이야 수동. 오! 젤리가 들어. 젤리다. 받아주시죠. 뭐야 나 젤리 짱 좋아하는데. 다양한 맛이 들었어요. 여기. 어 자몽이다 나 이거. 이거 들어있는 거 봐. 라임. 오 과일. 아 나 이거 좋아. 잠시만. 레몬. 네 네. 라임 라임. 뭐야? 아주 라임? 특이하게. 우와. 에? 응? 불 우와. 불닭 맛 젤리야? 불닭 맛 젤리가. 아니, 근데 이거랑 색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색깔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어, 그냥 모르겠는데. 거짓말 해놓고 그냥 이런 음료 아닐까? 하나 더 있어요. 설마 불닭 맛 젤리가 나올까? 먹으면 스트레스 저세상 신맛 젤리. 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신맛이야. 어 근데 오늘 혜진 님 옷이랑 잘 어울리신다. 어. 드셔야 되겠어요. 이쁘게 생겼네요. 네 일단 이렇게 여섯 가지의 젤리가 들어 있습니다. 알맹이들도 들어 있어 안에. 과일 같아요 과일. 생과일 같다. 그런 것 같아. 신맛을 잘 못 먹어서. 아, 여섯 가지라고요? 어? 여섯 가지. 요거 요거. 어. 세상 신맛. 아 신맛까지. 다 한 번씩 다 먹어보는 거. 우와. 어이 어이 어이. 의자를 가져오면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이 여기 저 랜덤 박스 앉을게요. 이거 튼튼하게 제작하신 거죠? 네 27만 원. 와. 27만 원? 근데 뚜껑도 다 안 열려? 고정하는 거 잊어버리셨나 봐. 아 이거. 네. 아 안정감 있어요. 아. 그 국물 나와요. 냄새가 안 나. 국물, 아 옛날 사람. 국물, 아. 국민학교 졸업생 아니세요? 국민학교 졸업생. 우리 마지막 국민학교. 아, 맞아요, 마지막 아, 진짜? 국민학생. 세대 차이 나서 대화를. 국민학교 졸업했거든. 그럼 우리 자몽부터 먹어. 예스. 자몽. 자몽. 자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심해. 오, 되게 탱글탱글해요. 오, 대박이다. 이렇게. 안에 팝핑 보바입니다. 오! 어쩐지 이게 동그란 게 뭐가 팝핑 보바. 뭐라고? 팝핑 보바가 뭐예요? 팝핑 보바. 팝핑 보바. 그냥 설명해드려 빨리. ASMR 유튜브에서 되게 유행했던 그 조그만 젤리 있어요. 이게 팝핑 보바입니다. 아~ 조그만. 아~ 뭐가... 빨아 먹는 거에 비해서 깜장수 아~ 그런 거 비슷한 건가? 아 얘를 먹으면 톡톡 터지는 약간. 아, 되게 맛있네? 껍질이 싹 쌓이네. 맛있다. 어 진짜 연어랄 같아. 어 근데 이거 팝핑 보바랑 엄청 잘 어울린다. 우와. 젤리랑. 이 안에 지금 비타민 C가 자그마치 1,100mg. 와, 큰 게 자몽이야? 큰 게 당뇨. 와, 어마어마하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식감이 젤리 식감 나오고 그 다음에 얇은 막을 터트리면 그 안에 또 다른 이렇게 톡 터지면서 맛이 또 나오거든요. 지금 느낌이가 신선한데? 식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밑에는 진짜 그 과일이 있어요. 과육이 있어, 과육이. 솔직히 저는 이런 거 원래 안 주. 젤리포 이후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젤리포요? 젤리포가 뭐죠? 언제예요? 젤리포. 선생님. 젤리포 모르세요? 젤리포 우리 폴라포 먹을 때 나오는. 맞아, 맞아, 맞아. 젤리포. 그거 이후로 먹어본 적 없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나는 라임. 안 쉬고 맛있어요. 근데요. 상큼해요. 이 정도 시다고? 에 거짓말. 제가 아까 이제 양치를 오. 해가지고. 아, 우린 양치 안 했까니? 맞아. 안 했까니? 안 했까니? 무슨 말이죠? 안 했까니? 좀 새콤한데. 난 자몽보다 이거 라임. 근데 못 먹을 시큼함이 아니야. 아 자몽이 제일 맛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짱 맛있는데 라임? 그럼 딴 것도 먹어봐. 그 딴 거 먹으면 또 바뀌는 거야. 식감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오 이거 맛있다. 그치 맛있지? 라임이지, 라임이지. 그치? 라임 짱 맛있어. 아 왜 맛있다고 했는지 바로 알아. 라임 되게 맛있어. 계속 나. 코에서 향이 계속 나요 지금. 그거 눈 아니에요? 코에서 향이 계속 나요. 코에서 향이 계속 나는데 지금. 이게 먹을 때마다 이게 제일 맛있다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맛이네. 그쵸, 그쵸. 다 진짜 애들마다 특색이 딱딱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선키스 하면 오렌지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저 오렌지 여기도. 고마워요. 고바 짱 많이 들어있어. 고바가 아니지. 비타엔젤. 비타 엔젤. 충전 젤리. 비타 엔젤. 충전 오렌지. 젤리. 오렌지. 야. 저희 다들 왜 근데 저세상 젤리. 마지막에 먹으라고 하셨다.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이 제품은 지금 저희 썬키스트에서 최초로 출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최초로 지금 시음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 개쳤다. 갖고 최초라고 그러길래 최초 아 이거 생겼어 가져가요 아 하나 더 드릴게요 잘못 챙겼어요 죄송합니다 저세상 이거 한번 네 먹어볼까요 나 신 거 진짜 못 먹는데 이거는 저세상 신맛 젤리 일단 향은 그렇게 신향이 나진 않습니다 먹을까요 먹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먹어요? 이건 못한 거야? 뭐? 저요? 난 쓴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야. 어이, 엄청 잘 드셔. 잘 드시는데. 신걸 잘 드는데 얼굴 빨개졌죠? 네 조금. 저는 원래 신걸 좀 먹기는 해요. 아 진짜요? 아 난 못 먹겠어요. 나 이거는 혀가 아픈데. 저도 신거는 원래 좀 괜찮은 편이라서. 맛있게 시긴 한데. 또 그래. 아 이 정도는 좀.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더 신 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두 개 사셔가지고 아까 라임이랑 신 거랑 반쯤 섞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상큼한 맛이 상큼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이거 바로 한번 해봐요. 정말 매운가요?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솔직히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매운맛이 좀 약해요 아 진짜요?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매운 건 잘 먹는데 이번에도 숟가락 한번 나 매운 건 약간 자신 있어 매운 건 좀 자신 있어 아 젤리가 맵다는 근데 게 근데 상상이 안 돼. 젤리가 맛있게 매우면 달달한 것도 들어갔다는 건가 그러면? 이런 매운 제품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냄새 맡아봐. 특별히 많이 주시는 거 아니죠? 오! 특별히 많이 주는 거 같아. 야 냄새. 이거 입에. 이거 리얼 불닭인데? 진짜 치킨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왜 젤리에서 아니 이게 치킨 젤리랑 이 냄새랑 너무 안 어울려. 뭐야 이게? 그쵸 냄새 나죠. 그쵸 이게 뭐야? 어떠니까 난다. 오! 어떻게 젤리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 오! 뭐지? 입에 넣고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 넣기 싫어. 가져올게요, 하나. 잠깐. 입에 넣고 싶지 않은데? 이건 진짜 이거 입에 안 넣고 싶다. 하나, 둘, 셋. 매워. 매워. 이거 아파요. 와. 잠깐 이거 진짜 매운데? 안 맵다면서요? 안 맵다면서요? 와 이거 진짜 매워.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나 맛있어서 매운... 먹은 거예요, 그냥. 아니 억지로 먹긴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삼키려고 했는데. 너무 매워. 좀 눈치 보고 먹으려고 입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딱 점점 아파져요. 맞아. 근데 솔직히. 그런 분들 많아. 궁금해서 먹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진짜 매워요. 진짜 맵고 불닭 향이 납니다.
이게 불닭 볶음면 향 그 맛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와. 근데 그걸 또 똑같이 그 향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아 근데 진짜 매워요. 와. 와. 지금도 입 안이 계속 얼얼해. 이게 계속 맴돌고. 세상에. 이거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이게 그러면 이게 괜찮다. 복불복 세트로 이렇게 여섯 개 구성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네. 아 정말로 재밌겠다. 근데 지금 이만큼 양 봐요. 우리 나눠 먹었는데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맞아. 와. 일단 매워요. 일단 맵고 냄새부터 충격적이라니까요. 이게 젤리랑 이 불닭 냄새랑 젤리에서 나올 수 없는 향이죠. 조화가 절대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젤리에서 이 향이 어떻게 나냐고.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상상할 수 없는 걸 지금 해주신 거야. 네? 이게 아예 케이스에 나올 때부터 다 가려지는 거죠. 상표가 싹 다 가려져 있는 거죠.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 이거 살래요.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재밌겠다 이거. 나 이거 유튜브 친구들하고 사도 되겠다. 진짜 영상 찍기가 너무 영상 찍을 때도 요즘 1인 크리에이터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 영상 맞아, 찍을 맞아. 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맞아. 뭐 일단 기존의 제품들 저희가 뭐 자몽부터 먹었죠. 자몽, 라임. 레몬, 오렌지 이렇게 먹었잖아요. 다들 배신하지 않는 과일들이에요. 맞아요. 맞아. 주력 상품들이기도 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달콤하고 식감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하핀 포바인데 비타민 엔젤. 비타 엔젤. 그 상큼하게 터지는 식감과 맞아. 이 탱글거림과 정말 맞습니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 어떠셨어요? 맞아. 아 저는 사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선캐스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먹었는데 이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입에서 식감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얘네들이. 와, 일단 불닭은 최고예요. 불닭 이거 아이디어 진짜 잘했다. 이거 먹고 지금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먹고 싶을 거야. 먹고 싶은 분들 있을 거야. 어떤 맛이길래 지금 이렇게 하나 먹어보시면 합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얘네가 이 과일 특유의 그 신선한 맛을 그대로 담아다 있어가지고 딱 먹었을 때 그 과일 맛이 똑같이 났었거든요. 맞아. 그것 때문에 맞지. 시중에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먹었을 때 그게 너무 좋았고 식감이 이제 젤리 식감, 그 엔젤 젤리의 식감, 그리고 과채 식감이 같이 있어서 저는 그 세 가지의 조화가 너무 괜찮았어요. 맞아. 근데 얘넨 안 괜찮아. 맞아. 한마디로 선키스트가 선키스트 했다. 이게 진짜 아직도 침이 나오거든요. 침을 왜 이렇게 안 돼. 이거는 근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없는 게 꽝. 없는 진짜. 게 꽝. 이건 먹어봐야 돼. 이건 먹어봐야 된다. 맞아. 근데 라임이 진짜 너무 맛있어. 그렇죠. 라임은 진짜 완전 진짜 내 스타일이야. 입 안에가 너무 상쾌해졌어. 맞아요. 너무 프레시해졌어. 맞아 진짜로. 이제 잊으신 것 같은데 30만 조회수를 받으실 시간 넘지 못하시면 네네. 300켤레 나이키 운동화를 기부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30만을 공략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기획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요? 네. 아까 좀 전에 게임식인데 랜덤박스니까 랜덤박스 같은 느낌으로 아까 안에서 이렇게 다 안에 다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잡아서 뽑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못 보는 거야. 못 보고 그거를 각자 느낌을 따라서 원래 틱톡은 한 사람씩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고 이런 거니까 저희가 틱톡하니까 네. 그러면 한 사람씩 뽑아서 그거를 보고 무조건 한 숟갈 떠먹는 거야. 뭐가 됐든 싫어하는 게 됐든 좋은 거 됐든 한 숟가락이요? 이거, 네. 한 숟가락 떠먹고 그러니까 이제 6개를 다 넣어놓고 뽑아도 똑같은 맛 넣어놓고 다시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6개만 넣는 게 아니라 다 집어넣고 이게 2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3번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래야 재밌어. 설마 우리가 원하는 그거 제발. 뭐야? 눈 떠보세요.